아크 악이라는 딱새우 찜이고요. 새우악은 회원분들이 물들 하실 때 사용하는 여기 창문 위에 걸려있는 주황색 도수 악은 여기 질도 말로 새우악이라고 합니다. 물질이 끝나고 육지로 올라와서 회화 안에 있는 해산물을 땅바닥에 쏟아 붓는데 그 모습 보고 메뉴명 따왔고요. 저희는 테이블 위에 부어드릴 거예요. 그러면 손과 망치용해서 드시면 되시고, 부어드린 다음에 제가 딱새우 손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라이프 이용하셔서 썰어서 같이 드시면 되시고요. 딱새우는 중간중간 한 번씩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. 딱새우는 머리와 꼬리 잡으신 다음에 좌우로 흔들어서 분리해 주시고요. 머리도 내장과 살 분리해서 드시면 되는데, 다리 있는 부분 안쪽으로 손가락 하나 넣으셔서 살짝 당기면 벌어집니다. 벌어지 안쪽 잡고 쭉 당겨서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. 다리 있는 부분은 꽃게 드시는 것처럼 몇 번 씹으신 다음에 뱉어주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머리에 있는 내장과 살은 포크 뒤에 스푼 이용하셔서 긁어내신 다음에 떠서 드시거나 입에 대시고 드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꼬리 부분 망치질 해주시면 되는데, 망치질 하실 때 여기 꼭 잡고 망치질 해주세요. 안 그러면 튕겨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.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등 부분 가볍게 망치질 해주시면 되고요. 세게 치시면 살이 뭉개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꼬리와 천마디 잡고 머리랑 똑같이 좌우로 흔들어서 분리해주시고, 나머지 부분 넓게 피신 다음에 뜯어주시면 되는데, 옆에 이 부분이 날카로우니까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. 그래서 전시력을 잡고 그대로 쪼개주시면 되고, 분리된 살은 손이나 포크 이용하셔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그러면 아직